장난감과 로봇으로 상상 체험을 할수 있는 춘천 토이 로봇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토이 로봇관을 시작으로 춘천 곳곳에 어린이 테마 시설이 들어섭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권투장갑을 낀 로봇 선수들이 시합을 벌입니다. 쓰러져도 스스로 다시 일어나고 조종자는 물론 시합을 지켜보던 관객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문을 연 토이 로봇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들어간 예산은 32억 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단장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IT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발전된 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나무와 기계,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본 게 드론입니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 이른바 키덜트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풍성합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체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곳곳에 공연시설도 갖췄습니다. 애기도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족이 재밌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단계 밟아가서 지금 놀고 있어요. 토이 로봇관 옆에는 오는 7월 어린이 글램핑장이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개장하는 테마파크 수준의 물놀이장과 앞으로 들어서는 헬로키티 테마파크까지 연계해 춘천 곳곳을 가족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